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월요일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. 오늘 월요일 시장은 사실 이제 뭐 주말에 열심히 또 주식 찾아보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, 이거 이제 아침에 2차 전지가 강하겠구나라고 생각은 다들 하셨을 겁니다. 그리고 테마로는 뭐 토큰, 뭐 STO, 또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게좀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또 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다, 그죠?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일단 뭐예요? 두산 로보틱스가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어줬습니다. 뭐 가다 보면 한번 밀릴 수 있지. 근데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밀렸는데 이제 내일 이 두산 로보틱스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옵니다. 근데 권리 공매도로 뭐 미리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, 오늘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파락을 만들어줬고, 여기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 날 17만 7천원, 17만 5천원, 요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지지해주지 못했죠. 예, 요 구간을 지지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쾅! 쾅! 오늘 쾅은 사실 이제 뭐 2차전지로 가는 수급 플러스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개파락이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사실 대부분의 로봇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였습니다. 뭐, 두산 로보틱스, SBB 테크, 티 로보틱스, 유로메카, SP 시스템, 스맥 등등. 네, 오늘 로봇은 좀 조정이었다. 근데 일단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추세를 지켜주는 게 제일 좋다. 그리고 웬만해서는 되도록이면은 15만원 위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격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, 15만 원까지는. 다만 아쉬운 거는 뭐다? 요 추세를 깬게 조금 오늘 아쉬워요. 예, 이렇게 싹 보면은 그래,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, 오늘 갭으로 이 추세를 확 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냅다 던지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예, 그럼 되려 아니야, 오늘의 개파락은 좀 일시적이야. 응? 오늘은 내가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한 하락이야 라고 했다면 이렇게 17만 5천원, 최소 17만 5천원을 회복해주는 흐름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, 오늘 사실 뭐 그런 흐름들을 뭐 보이지는 않았다, 그죠? 계속 얼마? 16만 5천원도 제대로 회복을 해주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시면 더 눈에 띕니다. 이렇게 쭉 추세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렇게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, 오늘 뭐 그냥 대놓고 여기였죠. 이 추세를 그냥 확 깨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여기다 관심을 안 갖는 거죠. 2차전지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. 주말부터,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뭐 토큰 증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, 비트코인 뭐 5천만 원을 넘어, 5,3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돈을 밀어 넣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21선도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, 이제? 라운드 필요 구간인 17만 원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죠. 그리고 시가 얼마입니까? 16만 3,400원이에요. 이 시가, 이 강하게,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었던 날의 시작점도 그냥 깨면서 마감을 했다. 오늘은, 뭐, 수평적인 지지라든지, 또, 우상향하는 추세라든지, 이런 부분들은 모두 깨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다 깨지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다만 아직은 15만 원이라는 밑에, 어떻게 보면 15만 원이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거예요. 여기를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을 좀 당분간 좀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,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올라가야 되는데, 네. 저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가야 됩니다. 네, 올라가야 되는데, 일단 오늘은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는 것보단, 그래, 조금 마음 편하게, 그래, 어차피 15만 원까지도 어쨌든 간에 조정 열려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강한 반등 나와주는지 지켜보자 라는 마인드로
오늘을 넘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 이번 주도 주도주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도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어요. 네,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고 뭐 내일도 또 잘 준비해서 또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계속 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허브경제TV와 함께 날개 한번 달아보시면 좋지 않을까. 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주시면 되니까 요거 하신 다음에 쉬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. 주식은 저희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